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녁으로 피자를 먹었거든요. 녹화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나른한 기분이 들다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지난주에 모지랑 인스타그램으로 약간의 대화를 했어요. 얘기인즉슨 제 걸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고 난 후에 모지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서 이번주에 뮤직비디오가 하나 더 올라간다, 그것도 지켜봐 달라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게 있죠? 이번엔 또 영모우지라는 이름으로 나왔어요. 음악적 자아가 두 개가 있나봐요. 피처링의 허이다브? 이렇게 읽어야 되나? 제목이 무린 아이신?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이거 썸네일에 영어 제목이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발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뭐 P-House라고 되어 있는데 anyway, 오스쿨 바이브가 있는 곡이 올라갈 거라고 저한테 지난주 얘기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모지의 스틸을 뭐 워낙 좋아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가져올지, 아니면 뭐 모지의 스틸의 파트 2 같은 느낌이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영 모지와 허이 다브가 함께한 무린 바이신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onglong한의 멜로디가. 오, 재밌네? 이거 모지의 스틸이 약간 이스코스트 뉴욕 감성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웨스코스트 LA 바이브인데? 디펑크라는 말들이 막 돌아다니기 전에 약간 비트는 옛날 닥터들 있죠? 약간 그때 느낌이야. 그 미국 서부에 다니는 로우라이더 같은 자동차 타고 운전하면서 즐길 것 같은 그런 비트인데? 오. 아, 죽인다. 와우, 죽이는데? 뭐, 호호호. 오. 비트 때문에 그런지 이분은 옛날 스눕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눕독이 아니라 스눕더기독 시절에. 오. 플로우 보세요. 이렇게 넘나들자. 이 두 사람 뭘 좀 안 해. 멋을 알아. 톰과 제리 애니메이션이 약간 샘플로 들어간 느낌? 야, 좋은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어. 모지의 스틸을 듣고 이 무린 바이신 이거를 비교해가면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스쿨 바이브가 있는 곡을 가져올 거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이런 바이브일 줄은 몰랐어. 스틸은 그냥 완전 이스트 코스트 뉴욕 있잖아요. 맙딥이나
우텐클랜 멤버들 솔로 앨범 막 레콘 막 이런 래퍼들 그런 바이브들 있죠. 약간 그때의 느낌이 있거든. 진짜 어둡고 좀 음침한데 굉장히 그 세련된 그 뉴욕 바이브도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물인바이슨 이거는 92년인가 93년에 뭐 스눕독이랑 막 닥터드로의 솔로 앨범들 나왔잖아요. 그때 느낌이야. 투팍도 이제 막 알려질 때 그때 웨스코스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웨스코스트는 G-펑크라는 장르로 가장 유명한 곳이 웨스코스트인데 그것도 알려지기 전 약간 그때 웨스코스트 바이브 같은 그런 음악이었어.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때는 사실 칠하고 약간 레이백한 느낌도 있었지만 이런 둔탁한 스네어 드럼이 인상적인 비트들이 많았거든. 그때 웨스코스트에도 여기서 제가 느끼는 거는 모지는 오스쿨 바이브를 굉장히 잘 이해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랩 플로우를 통해서 오스쿨 바이브 비트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멋있게 킬링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래퍼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과 스틸 중에 누가 더 좋냐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틸이 좀 더 좋아요.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야. 왜냐하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뉴욕 힙합을 듣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